네, 뭐 보이는 그 유튜브 이걸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 활발하다. 저 재롱둥이들은 누구일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게스트입니다. 길거리 노래방 플레이노 참가자였어요. 하스 자매와 어머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본인 소개하기. 본인 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지아입니다. 8살입니다. 8살이요? 네. 언니예요, 동생이에요? 동생이에요. 너 동생이에요? 나 동생이에요. 내가 진짜 동생이다. 이름은요? 유나. 유나예요. 몇 살이에요? 7살. 아니, 연년생이에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한테 마이크 잠깐 돌려볼까요? 우리 어머니는 최은비님? 네. 네네. 아니, 진짜 연년생 키우시려고 그랬으면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떠셨어요?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네. 그래도 아기 때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쉬워지긴 했지만. 네. 아직도 많이 많이 싸워요. 그런데 사실 그 플레이노 장기자랑 때 아이들이 진짜 너무너무 사랑을 독차지하고 진짜 텐션이 장난 아니었는데 이 텐션이 제가 듣기로는 누구로부터 왔다? 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혼내지도 못하고. 네, 그냥 뿌듯하게. 네네. 저는 네. 부끄럽지 않고요. 부끄럽다니요. 너무 귀엽네. 네. 아니 진짜 그 달라스에 이주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네. 되셨어요? 이제 딱 6개월 된 것 같아요. 6개월. 네. 그러면 아직도 많은 것들이 좀 낯설겠어요. 많이 많이 낯설어요. 네네. 어떤 게 가장 낯설세요? 고속도로요. 아 고속도로. 아 진짜. 어 그러면은 어디서 오셨는데요? 저희 필라델피아에서. 네네. 이주를 했는데 일단 고속도로가 많은 길에 가면 12차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거나 아 너무 대로라. 월징하는 거라 너무 너무 커서. 네네. 사고도 되게 많이 나고 이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뭐 들어가고 좁아지고 그런 것들이 네, 많다 맞아요. 보니까 아 그래서 그런 게 좀 힘들다. 아, 네. 그거 말고 또 달라스 생활은 어떤지 궁금해요. 다른 거는 다 네.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게 뭐다? 네. 가장 좋은 거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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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한파가 와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좋아해요. 나도 좋아요. 유나도 그러면은 여기 날씨가 가장 좋아요? 아 그렇구나. 아이들이 워낙 추위에 익숙해서 사실 요 한파가 그렇게 막 어색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놀랍지는 않은데 네. 일단 바람이 많이 불어. 그렇죠. 여기 맞아. 그때는 좀 많이 춥긴 춥어. 네네. 그냥 체감 온도가 뚝 떨어져. 네, 체감 온도가 달라서.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잘 옷 입고 다녀야 돼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셋이서 요 세 모녀가 길거리 노래방에 출연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그 책을 보다가 네네. 그런 노래방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애들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제 애들이 왜 자기네들만 하냐고 엄마는 이런 거 못해 이러는 거. 그래서 도전했네요. 나도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이제 아 같이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출연을 결심하고 연습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랑 좀 즐겁게 이렇게 준비를 하셨나요? 일단 애들이 차에서 노래를 되게 자주 부르는 편이라 워낙 그럴 것 같아요. 네. 차에서 파리인도 USA 네, 맞아요.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마침 무슨 노래를 할래 이랬는데 원래는 저희 딸이 엄지척을 되게 좋아해요. 네. 예. 네, 엄지척 그거 그런 거 아닌가요? 할아버지가 되게 좋아해서 많이 들어서 아 진짜 네. 노래를 부르네요. 할아버지도 여기 계신가요? 아, 할아버지 한국에 계세요. 아, 네. 아 그러면은 우리 뭐 진아가 엄지척 잘하는 거예요? 유나도 같이 잘하는 거예요? 지아가 더 좋아해요. 아 진짜요? 그러면 우리 지아 한번 불러볼 수 있어요? 네 엄지척. 한국에서 엄청 다르니까 뜨시는 거야? 아 부끄러워요? 할아버지가 들으시는데? 그러니까 엄지 엄지차 엄지 엄지차 천생 연분 내 사랑이에요. 끌어냈으러 안녕했으러 내 결이 멈춰요. 와! 와! 처음에는 뭐
못할 것처럼 들었더니 마이크를 잡자마자 깨져서 아니 천생연분 엄지척 이런 말을 알긴 할까요 우리 꼬맹이들이 나중에 크면 그런 의미였구나 하고 알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출연 이후에 좀 약간 변한 게 있을까요? 노래를 더 자주 부르게 됐고요. 이번에도 이제 크리스마스 노래를 좀 준비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네네. 서로 밀리지 않아 선곡으로. 진짜. 그래서 제가 고른 노래를 연습을 시켜서 결국에는 서로 양보를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군요. 아니 진짜 보기만 해도 아마 이 불안관을 통해서 다 느끼시겠지만 우리 귀여움이 우리 지아 유나 흥이 아주 넘치는데 한국적인 것들 굉장히 좋아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한국에 어떤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좀 듣고 싶어요. 일단 항상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물어보면 누룽지. 누룽지요? 누룽지? 누룽지 혹시 또 오징어 젓갈 올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는 안 하는데 네네. 누룽지 일단은 저희 신랑이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애들이 한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외국 음식을 거의 못 먹어요. 저희는 된장찌개를 먹어야 되고 아 진짜요? 미역국을 먹어야 와 저희 아이들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은 우리 지아가 한국 음식 중에 어떤 걸 제일 맛있어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거 가장 좋아해요? 밥? 역시 누룽지와 밥식. 그러면 우리 유나는? 유나는 어떤 거 가장 좋아해요? 물고기? 불고기! 아, 불고기? 불고기. 불고기 앤 피쉬. 피쉬는 안 먹는 거예요? 피쉬 먹는 거, 생선 좋아하는 거예요? 아, 진짜. 좋아요. 몸에 좋아요. 생선. 아, 진짜 여기 달라스는 좀 내륙이라서 막 신선한 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튀겨 먹고 그러면은 좋아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두 친구가, 오늘 어머님은 노래 안 하세요. 저는 빠지고 이제 아이들 스포트라이트 좀. 네네네. 오늘 뭐 의상까지 딱 이렇게 맞춰서 왔는데, 부를 노래가 윈터 원더랜드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맞아요. 예쁘게 한번 잘 불러볼 테예요. 그러면 우리 박수로 한번 청해 듣도록 할게요. 네. 아니 여기 보니까
지금 너무 잘했어. 너무 우리. 잘. 우리 여기 너무 많이 늘었어요. 아니 그새 그새 또 늘기도 그새. 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유튜브 채팅방에 천사들이 노래한다. 천사 같이 노래한다. 너무 예쁘다. 신이 내린 가창력 꾸꾸. 고마워요. 너무 예쁘고 너무 노래 잘한다고 행복을 전달하는 진짜 천사들 같았다고.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대요.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아 오늘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함께 모여서 엄마까지. 그러니까. 뭐 더 좋은 네 모습으로 또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바이.